올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96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지난 주말 3.1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3.1운동이 재현됐습니다. 선열들이 걸었던 거리를 걷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18 어린 나이로 일제에 맞선 유관순. 죽음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96주년 3.1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만세 운동이 재현됐습니다. 고향 국악원은 일산문화공원에서 3.1절 문화 행사를 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옥중 상황이 무대에 오르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의 편지가 낭독됐습니다. 중근아,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만방에 보여준 것이다. 우리 민족의 대의를 위해 거룩한 죽음을 택해야 될 줄로 안다. 중고등학생 500여 명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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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운동 발원지인 파주 봉일천에서도 만세 운동이 재현됐습니다. 일제 탄압에 온몸으로 맞선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깁니다. 뭉클하고 그때 그 감정 알것 같아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을 때 약간 그 사람들이 해방됐다는 느낌을 들었을 것 같고 애국자가 된것 같아요. 올해로 96주년을 맞은 3.1절. 시민들은 전국에서 울려 퍼진 만세의 의미와 독립투사들의 값진 희생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CNN 뉴스 이상권입니다.